수업 가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피디전공 뭐 하시죠? 민주씨 브이로그 찍고 있습니다. 아무도 인터뷰 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크리틱이 끝이 났어요. 크리틱 쉽지 않아요. 역시 나다니 전공을 보니까 한국영화아카데미 재밌습니다. 행복해요. 역시 크리틱 매운맛이 최고죠. 네, 이곳은 저희의 편집실입니다. 홍영희 학생의 편집실을 급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영희 학생. 편집실이 10명의 연체 전공 중 가장 멋지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쵸, 제 편집실 구경하시겠어요? 그러면 될까요? 네, 저는 우선 인서트 따시죠. 인서트 우두원의 흔적. 제 1쿼터 실습장을 찍고 나무 장판을 처리하지 못해서 지금 편집실에 우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흔적들 콘티와 앞에 보면은 이상한 메모도 있습니다. 여기 일정 관리 철저하게 하신다는 거요. 어떤 영화를 편집하고 있어요? 저는 제 졸업작품 초록집이라는 졸업작품을 네, 연출을 했고 이제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더러운 타임라인. 윤다영 씨가 저에게 선물한 그쵸. 귀여운 마우스 패드입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이 있어주면 편집실의 분위기를 내기에 좋습니다. 혹시. 영화 학부인 척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 학부시잖아요. 아, 그럼 당신도 그러시잖아요. 연영자 학부시잖아요. 다음은 10명의 학부 중 가장 부럽다고 소문이 난 제 편집실인데 지금 저희 PD님이 실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 네, 저는 바다로 간 물고기 클립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윤다영 감독님의 편집실이에요. 원래 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텅 비어있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는 아주 간소화된 편집실을 보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비공개 감독판에 등장한 감독판에 등장한 제 주인공 천의 남자입니다. 배터리 무료 배터리 배터리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편집실은 10명의 연출 전공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출연한 홍현희 학우가 이렇게 친절하게 어느 곳이 불 켜지는지를 적어봤습니다. 최종 편집 락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랑 룸메이트시기도 하잖아요. 아, 그니까 같이 열심히 근무를 거느리면서 영혼이 얽혀버렸어요. 말도 얽히고 있어요. 여기서 쪼가 보고 있을 때 쪼가 나가면 이 물고기들이 도인다고요. 지금 감독님 직접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네, 13마리 금붕어를 거느리며 살고 있습니다. 건조하게
네, 뭐 하고 계시죠? 그때 달리 열 쪽간 그 컷을 다시 준비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저는 프로덕션 룸에서 자고 있는 동기를 찾아왔습니다. 연희 씨, 연희 씨 일어나주세요. 연출과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신 홍연희 씨, 이곳에서 작업하고 계신가요? 네. 의자에서 자다가 너무 피곤해서 야전 침대를 준비했습니다. 편안하신가요? 이제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학교 1층에 샤워실이 있어서 쾌적한 생활할 수가 있답니다. 현재 해야겠다. 성실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연출 전공 38기 윤다영입니다. 이제 브이로그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졸업영화 촬영을 끝내고 매주 편집 크리틱을 받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매일 편집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의 다채로운 활동을 담아내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뭔가 배우기에는 1년이란 시간이 짧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제가 올해 3개의 작품을 연출할 수 있었고 팀과 협업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짧고 굵은 1년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카파이온 덕분에 바쁜 일정 속에서 더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고 좋은 교수님들의 조언과 가르침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할 영화 동료들을 만나는 것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브이로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다영이었습니다.